노래를 부르시잖아요. 예. 왜냐면 노래를 어떤 노래로 지금 대동단결해서 부르시는 거예요?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남을 했을 때 첫째 그 곡을 종교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. 아, 그렇지. 뭘 불러야 되지? 다 다르니까. 예. 그럼 뭐로 부를 것이냐? 예예. 예. 오로지 대중가요만 부르. 아, 친근하고. 뭐 있지? 뭐 있어? 많이 나요. 제일 먼저 연습했던 노래가 뭐예요, 그러면? 만남이. 만남이었어. 그렇지. 그래서 만남 중창이다. 여기 왔어요. 어떠셨어요? 그 만남. 노래 가사를 보니까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네.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만남 중창단이라고 하자.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 중창단이 있습니다. 예. 그게 로열티는 안 내도 되나? 아, 만남이라는 단어가요. 만남이라는 단어. 로열티는 비슷할 때나 가능한 건데. 로열티는 비슷할 때나 가능한 건데. 저희는 뭐. 다른 노래. 다른 노래. 경쟁 상대가 안 된다. 아니, 궁금하네요. 노래를 어느 정도. 그쵸. 예. 할머니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. 너무 깁니다. 너무 길다. 어려움을 얘기한 이유가. 한번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. 네. 네.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.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.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.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. 이거 여러분 죄송한데 저희 제작진 뭐라 하냐면 네 분이서 너무 잘하잖아요. 너무 방에서 거의 한두 시간을 연습. 요거를 근데 수홍 씨 나는 네. 화음이 있는 건 없어요? 이렇게 다. 아 지금 화음이에요? 이게 화음이에요? 네. 네. 없어요. 아 이게 제가 그 화음을 넣어야 그쵸? 되는데 네. 도저히 화음이 안 되는데 지금 화음을 포기하고 그냥 유리스로 갔어요. 혹시 행사가 들어오시나요? 아 그럼요. 네. 아 들어와요? 네. 오. 저희는 위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예. 아, 돈을 주고 가시나요? 돈을 받고 가시나요? 돈 맞아요. 저희가 돈 받으면 나쁜 놈들이죠. 주고 갑니다. 아니 일단 희망을 주시는 게 당연 확실한 게 누구나 노래를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누구나 중창단을 만들 수 있다. 제가 사실 악보도 못 봤어요. 아.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. 저희가 악보를 못 봐가지고 록선이나 보시고.